오늘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좌입니다. 오늘은 여기 스테이럴 브라더스라는 마켓에 왔거든요. 여기 한번 같이 한번 둘러보자고요. 여기 들어오자마자 여기 스시바가 있습니다. 들어와서 그냥 집어서 가서 먹을 수 있는 이런 스시바가 있는데, 스시바에 이렇게 바로 가져가서 먹을 수 있는 과일들이 이렇게 잘라져 있고요. 이렇게 파인애플 이렇게 잘라서 잎을 90개 팔고 있고요. 건강식 그냥 뭐 야채들만 잘라서 돼 있는 거 잎을 90개 있고요. 이렇게 뭐 수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고요. 이게 치킨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요거는 뭐 딥해 먹는 거, 과자에 그 찍어 먹는 건데 이거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제 맛있는 것도 있고, 여기에 이렇게 샌드위치도 이렇게 팔고 있는데, 샌드위치 3개에 6불 99래요. 굉장히 싸네요. 뭐 케이크도 있고, 여러 가지 제품들을 바로 사서 먹을 수 있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스시롤을 팔고 있네요. 이렇게 네 가지 스시롤 해서 14불 99래요. 가격도 굉장히 좋네요. 이거 레인보우롤 12불이고요. 그리고 파티클라를 굉장히 큰 거 39불 99. 굉장히 크네요. 가격이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종류의 롤들이 있는데 가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899, 999 뭐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여기 끝에는 이렇게 만두까지 팔고 있네요. 5불 99. 5불 99. 5불 99, 5불 99 이렇게 팔고 있고, 이렇게 반찬도 이렇게 팔고 있고요. 그리고 요 옆에는 grab and go, 그냥 가져가서 먹으라는 거죠. 이렇게 치킨도 있고요. 프라이드 치킨 5불 99 지금 세일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그거 밖에도 이렇게 샌드위치 엄청나게 많은데 9불 99래요. 그리고 치킨 타코 해 먹을 수 있는 치킨 타코 키트도 9불 99고 굉장히 많이 있네요, 먹을 것들이. 그리고 여기 샐러드도 이렇게 많은데 6불 22. 가격이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치느님을 팔고 있는데, 치느님이 가격이 괜찮아요. 패밀리 딜 해가지고 10불 99, 아니면은 8피스에 5불 99래요. 가격이 괜찮고요. 여기는 여러가지 종류의 치즈들 이렇게 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바로 샌드위치를 만들어주는 스테이션도 있습니다. 샌드위치도 만들어주고 뭐 여러가지를 다 만들어주는 데 같아요. 뭐 따꼬도 만드네. 기가 막히네요. 그리고 여기는 여러가지 종류의 반찬들을 바로 사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이렇게 팔고 있고요. 옆에는 이제 햄을 잘라주는 그런 데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베이커리고, 베이커리 뭐 이것저것 팔고 있고요. 여기는 뭐 빵도 이렇게 팔고 있고, 케이크를 파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케이크도 엄청나게 싸네요. 에클레어 이거 뭐 엄청나게 많이 들은 게 2불 99밖에 안 하고, 저렇게 큰 케이크가 22불 99밖에 안 한대요. 이렇게 미니 케이크는 8불 99. 그리고 이렇게 대형 케이크도 35불밖에 안 한다고 합니다. 엄청 싸네요. 역시 한국 베이커리 그런 데 가면 굉장히 비싸거든요. 여기는 굉장히 싼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빵집 여러 가지 종류의 빵을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파는 것도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케이크들 여러 가지 있고, 음료수들 이렇게 먹는 데가 있고, 바로 여기는 야채 코너입니다. 야채 과일 파는 데가 이렇게 바로 있네요. 여기는 저희 동네에 새로 생긴 스테이럴 브라더스라는 마켓이기 때문에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이쁩니다. 되게 잘 만들어 놨어요. 여기 이렇게 있고요. 과일들 뭐 제가 항상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최근에 또 제가 알버섬 가서 보여드렸으니까 뭐 자세하게 보지는 않고 대강 이렇게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끝에는 프레쉬 컷 프루트로 해가지고 과일을 잘라서 이렇게 파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엄청나게 많이 여러 가지 종류의 과일들이 잘라서 바로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굉장히 이쁘네요. 굉장히 이쁘게 이 마트가 새로 지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이쁩니다.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냉동식품이나 여기는 또 뭐야? 여기는 또 냉동 해산물을 이렇게 팔고 있고, 여기는 그냥 데워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도 이렇게 팔고 있고요. 이렇게 뒤로 오면은 뒤에는 정육점이 있네요. 여기는 뭐 치킨들 팔고 있고, 뭐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거 팔고 있고요. 여기는 뭐 시리얼들 잔뜩 이렇게 팔고 있고요. 그거 말고도 뭐
미국에서 있는, 미국에서 파는 여러 가지 종류의 식품들이 잔뜩 있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제일 잘 봐야 할 게 저기 앞에 있는 새로 만든 레디 투 잇 음식들이 많은 것을, 예,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지금 이게 스테이럴 브라더스 티본 스테이크가, 예, 파운드에 5불 99래요. 지금 엄청나게 지금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두 개 12불 52래요. 엄청 싸네. 아, 오늘 저녁에 티본 스테이크 하나 먹어야 되겠어요. 티본 스테이크 하나 가져가서, 예, 집에서 구워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티본 스테이크 이거 조그만 거 이거 두 개 사가면 될 것 같아요. 예, 요거가 좋네요. 이렇게 사고요.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뒤에 이렇게 직접, 예, 정육점이 있어가지고 직접 잘라주는 정육점도 있고요. 여기는, 예, 해산물들을, 예, 파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종류의 고기들을, 예, 이렇게 또 뭐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 여기 뭐 스팀 같은 게 계속 나오네요. 와, 여기 기가 막히네. 예, 기가 막힙니다. 이건 뭐야? 한국, 예, 한국 LA 같이 생겼네. 아, Good, how are you? I'm just looking. Thank you. 와, 그리고 여기 여러 가지 종류의 양념된 고기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바로 사다가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어, 기가 막히네요. 여러 가지 종류의 소세지들도 무지하게 많고, 네, 나중에 와서 또 한번 사 먹어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도 여기 끝에는 기가 막히네요. 또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네, 요구르트들이 무지하게 많네요. 네, 누사 꼭 한번 드셔보세요. 누사 굉장히 맛있고요. 네, 초반이 뭐 원래 인기가 많은 데고요. 그거 말고도 여기는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식료품들을 파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나저나 여기 새로 만든 마트다 보니까 너무 깨끗하고 좋아서 너무 좋네요. 네, 그리고 와, 초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살 게 또 엄청나게 많네요. 올게닉 제품들도 굉장히 많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종류의 제품들을, 네, 골라서 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는 또 다 술이네요. 맥주랑 와인이랑 그런 것을 파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네. 그럼 저는 이 고기 계산해서 티봉 스테이크 두 개에 20불도 안 합니다. 지금 세일을 하고 있어요. 파운드에 5불 99래요. 무지하게 싼 거거든요. 어쨌든 저는 이거 계산해서 우선 나가 볼게요. 와, 그리고 기가 막힌 게 여기는 이제 크리스피 크림 도넛을 팔고 있습니다. 가격도 괜찮아요. 맛있게 생겼네요. 네, 지금 방금 계산을 하고 나왔고요. 네, 오늘 산 거는 티본 스테이크 4조각을 샀는데, 4명 먹을 수 있는 거 샀는데, 와, 고기가 굉장히 지금 세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18불 55밖에 안 나왔어요. 네, 오늘 저녁은 굉장히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제가 장본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네, 스테이럴 브라더스고, 네, 세일을 엄청나게 하고, 그리고 여기 저희 동네에 새로 생겨가지고 왔는데 엄청나게 이쁘게 잘 만들어놨네요. 예, 여기 자주 또 놀러 올 것 같고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예, 저는 지금 여기 렉서스 LX470, 예, 랜드크루저 이거 고쳐가지고 지금 테스트 드라이브 겸, 예, 나와가지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You sing someone